절대 수행 이병 불타투. 안녕하세요. 골프미치다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 요즘 상타이밍 그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화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안타깝습니다. 이 기술을 전 늘 요즘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레슨을 해요. 회전 운명적인 스윙이 돼버리죠. 그냥 여기에서 백스윙을 들고 이대로 라인을 태우고 들어와서 치고 뻗고 이렇게 해서 회전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됩니다. 그 라인을 태우려다가 공에 대한 어떤 집착, 집중 그런 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높낮이를 못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스윙은 맞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공에 높낮이를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상 타이밍을 느끼셔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골프 스윙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요 허리를 이용할 줄 아는 이 타이밍이 저는 한 90% 이상이고요. 나머지 10%가 그냥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손을 감고 아니면 뭐 끌고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나머지 10%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허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럼 90%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오, 이건 대단히 어려운 거구나. 아니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는 쉬운 거예요. 골프 스윙은 쉬운 거예요.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스코어링을 할 때 다양한 상황, 예측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잘 치는 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그 스코어 차가 나는 경우, 뭐 같은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스코어 차가 많이 나는 이유가 여기 스크린 골프는 실내에서 늘 같은 상황에서 샷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늘 다른 상황에서 샷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것, 그런 게 어렵다는 거죠. 자, 오늘은 상 타이밍 지난 시간에 1단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죠? 허리를 어떻게 든다.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체가 떨어지는 그 타이밍에 들어 올린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뒷땅이 나는 분들은요. 너무 늦는 거죠. 그러면 체가 오른발 쪽에 올 때쯤 그냥 들어보시고요. 탑핑이 나는 분은 그냥 공까지 다 간 상태에서 들겠다. 그 정도는 응용하는 건 제가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 타이밍의 응용 동작입니다. 와, 이거는 정말 이 동작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아, 이 골프 스윙을 날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상 타이밍도 날로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점프를 할 때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동작을 취해줘요. 이렇게 뛰려고 하죠. 먼저 어디 갈 때도 이렇게 할 때 우리 보면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액션 트리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예비 동작이 있어요. 가령 백스윙을 할 때도 우리가 그 발판 압력을 갖다가 재보잖아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왼발 살짝 누르고 올라가는 이러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클럽으로 골프채로 따지면 뭐 딜로프팅 하는 그런 동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 상 타이밍에 있어서 효율적인 방법, 이제 저한테 그런 피드백이 올 거예요. 아, 1탄을 봤더니 좀 어렵다. 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는 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일부러 제가 2탄을 먼저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일단 고생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허리를 세우는, 등을 세우는 그 동작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만 하면 사실 타이밍 맞추는 게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우는 동작은요. 작용 반작용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위로 뛰기 위해서 의외로 발상의 전환이에요. 아래로 약간 앉아주는 동작을 취해줍니다. 앉아주는 동작. 그게 허리를 숙이는 동작이어도 되고 무릎을 약간 구부리는 동작이어도 되는데 무릎을 구부리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전에 있던 시간은 서 있는 동작에서 허리를 이렇게 세우는 굉장히 좀 나름 정적인 느낌의 그런 동작이었다면 이번 동작은 백스윙을 들고 약간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약간 무릎을 앉았다 올라가요. 근데 이 동작은요, 굉장히 본능적인 움직임이에요. 지금껏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힘을 쓸 때는 한번 이렇게 내려갔다가 움츠렸다가 펴는 그런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앉았다가 이런 식의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집니다. 자, 또 잘 보세요. 약간 앉았다가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쳐요.
이렇게. 자, 이번에 약간 제가 일찍 일어났고요. 다시. Ready. 약간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이에요. 그 처음에 배웠던 동작은 그냥 서는 동작. 이거는 약간 무릎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 이것도 돌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위로 든다는 생각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지면 발력을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프하는 힘, 우리 농구할 때도 그러잖아요. 농구할 때 팍 쏘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점프의 힘을 이쪽으로 팔로 던져줘가지고 탄력으로 공을 멀리 던지잖아요. 그것처럼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랑 똑같아요. 여기서 올라가는 힘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주는, 여기에서 팍 쏘는 이러한 느낌의 스윙을 할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세게 쳐볼게요. 무릎을 약간 앉았다가, 무릎을 앉았다가 치게 되면 그 힘이 아까 뭐 150, 160 언저리에서 다니던 그런 샷들이 지금은 한 175 이렇게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백스윙을 더하면 180도 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은 제가 상 타이밍만 드리고 있는데 좌우 타이밍, 방향을 관장하고 그리고 비거리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타이밍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일단은 상 타이밍이 되지 않으면 그 타이밍은 보지 마세요. 위아래를 지금 뭘, 위아래도 못 알아보는데 지금 뭐 지금 누구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람 노릇도 못하면서. 무조건 상 타이밍, 내가 어느 정도를 했을 때 공을 정타를 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병옥의 레슨은 타이밍 레슨, 기술 레슨 모두 계속되니까 이제 뭐 다 꺼낼 때가 됐죠. 다 꺼내 드릴 테니까 너무 심려 마시고 쭉 천천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지속적으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 절대!